XSFM입니다. PODERA 묵직한 바디감에 독특한 향, 쌉싸한 달콤함. 더치 만델링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단 하나의 사연을 그렇죠. 소개해드리죠. 네. 로스트 스테이션 날의 사연 소개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정혜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단계자 여러분. 오랜 청취자 정혜림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요파 씨를 청취했는데 이게 두 번째 메일인 건지 첫 번째 메일인 건지 모르겠네요. 제 기록을 뒤져보니 첫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네. 예. 아, 이제는 안 쓴 것도 쓴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나는 언젠가 썼다.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예 이름이 정혜림이신 분이 처음입니다. 네.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요즘 쌀쌀한 날씨에 집에서 발을 헛디뎌 발 등뼈가 부러졌고 강제로 집에만 있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요파씨를 청취하다 말고 나도 메일이나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집에서 발등이 부러진 경우도 있군요. 무엇을 차고 싶었다가 발등이 부러지십니까? 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밖에 나가본 게 되게 오래된 경우겠네요. 맞아요. 나가서 부러져서 온 게 아니라 나가지도 못한 채로 고립된 상태. 집안에서 부러진 네, 거구나. 네. 이때 발을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 게요. 물론 소용이 없긴 하지만. 야, 무슨 발등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를 해요. 아니, 한쪽 나머지 발이라도. 아, 나머지 발이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바깥에 못 나가신 분을 주변에 한 분 알고 계신데. 네네. 제일 짜증나는 게 발이 커진 거래요. 다른 발이요? 아니, 다.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몇 년을 지내신 거 아니야. 네네. 예, 발이 커졌대요. 아, 그래요? 네. 아, 부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발이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별걸 다 걱정해드리네요. 정혜림 씨 발 커지면 안 돼요. 네. 신던 신발 못 신잖아요. 네. 좋게 된 일은 이번 여름 휴가 때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와 저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지만 과연한 나이에 시집장가를 가지 못한 죄 많은 자식들이지요. 그래서 그런가? 잠깐만, 근데 여기 끝에 읽었니? 안 읽었어요. 발등뼈가 부러졌고 강제지만 있다 보니 별별 생각 다 여기 읽었나 우리가? 그건 읽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네, 피곤한 시간이에요. 안승준 군이 힘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은 홍대에서 일을 보고 집에 가서 애 보고 다시 왔대요. 와포로. 네. 아주 피곤해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그 안승준 군을 놀이터에서 보시면 저 사람 아주 바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된 일은 이번 여름휴가 때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와 저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지만 과연한 나이에 시집장가를 가지 못한 죄 많은 자식들이지요. 그래서 그런가 여름, 겨울 1년에 두 번 정도 긴 휴가에는 가족들이 여행을 같이 가곤 해요. 와, 두 번, 1년에 두 번이면 꽤나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엄청, 그니까, 네. 뭐, 죄가 많은 뭐, 이런 컨벤셔널 하나 쓰실 필요 없고, 되게 사이좋은. 그러네요. 그리고, 네, 단란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뭐, 자주 쓰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단란한 가족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가족여행을 자주 가는 가족은, 네. 부모님 중 한 명이 되게 못됐고 권위적이고, 가정의 그 경제권을 부여잡은 다음에 놔주지 않거나, 아니면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이다. 둘 중에 하나다. 네. 네.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새로운 식구 눈치 보여서라도 이렇게 단란하게 가족여행을 가겠냐라는 핑계가 서너 해가 넘은 것 같아요. 네. 가족여행은 아버지가 회사일로 바쁘시면 엄마와 오빠 저 셋이서 혹은 시간이 맞으면 아빠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갔지요. 가족여행을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그렇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은 대체로 패키지 여행을 가게 돼요. 부모님은 말도 안 통하는 먼 이국 땅에서 자식들이 자유여행 시 헤매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짜여진 일정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부모님들,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걸 매우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도 어떻게든 뭐 헤쳐나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이제 자유여행을 안 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또 이국 땅에서 자식들이 헤매는 게 불안해서 싫으신. 여행이 어색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식만 믿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들이 그 가이드분이 좀 과한 저 리퀘스트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럼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말려주고 부모님들 보호해주죠. 네. 그
관광 패키지의 험함으로부터.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패키지 갈 때 좋아하는 곳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도 가족들이 상하이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죠. 앞서 말했듯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빠도 그러해서 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사람은 오빠지만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는 것은 제 몫이었지요. 근데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그렇지 여행을 예약해놓고 갈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내성적이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가정은 단란한 가정이 아니라 부모님 중에 한 명이 경제권을 쥐고 휘두르며 자 그런데 여름휴가 직전 제 사정으로 저도 바빴고 오빠도 아마 바빴겠죠? 과로 사실 그 나이까지 장가 못 간 죄는 오빠가 더 심해서 부모님과 눈만 마주쳐도 간단한 안부 인사에서 시작해서 누구는 장가를 가서 부모님께 손자를 안겨드렸더라 라는 말로 이어지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로 끝나는 플로우라 더 피해 다니는 것인지도 아, 이게 맞는 설명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취소하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고서 무슨 여행을 가요? 서로를 죽이지 않았어요? 호호. 그렇게 저도 오빠분도 네. 이제 뭐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 말을 듣기 싫잖아. 네, 말을 네. 섞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네. 그 지금 누가 저를 만났어요. 너는 언제 팟캐스트 다시 1위 해보니 누가 이런 걸 물어보죠? 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다음번에 언제 만날까요? 다시 1위 할 때죠. 따라서 못 만나요. 네. 네. 다음 생? 벌써 못 만난 지 3년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그렇게 저도 엄마께만 오빠가 상하이 패키지 여행으로 예약을 했다. 패키지 여행 인원수가 모자라서 우리 가족과 다른 두 사람 포함해서 패키지 인원 6명이라고 하더라. 인원이 단출해서 더 편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죠. 6명으로 여행 패키지가 확정되고 여행 준비를 하던 와중에 여행 경비가 걱정되신다며 아버지는 50만 원을 여행 전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아버지는 이제 안 가시는 건가 보군요. 진행이 더 돼봐야 알 수 있어요? 네, 50만 원을 여행 전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행 시 총무를 맡는 오빠는 얼굴이 폈어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도 선택 관광이 많아서 여행 가서도 가이드에게 돈 줄 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여행 전날 패키지 여행으로 토요일에 출국해서 화요일에 돌아오는 여행 일정이라 금요일은 가족들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편안하신 거예요. 보자고요. 일단 정혜림 씨의 오빠는 내성적이지 않아요. 네. 그 과나 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그리고 정혜림 씨도 오빠도 엄마도 지금 아빠랑 아무도 안 친합니다. 그건 서로 대차대조하면서 확인하십시오. 예. 캐리어에 짐을 싸는 엄마도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 모습에 오빠가 의아해하면서 아버지는 짐을 안 싸세요? 라고 물었죠. 아버지는 황당한 표정으로 내가 왜? 오빠는 여행 가서 입으로 안 챙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습니다. 내가 왜 라고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안 싸도 돼. 난 이 옷만 입고 다닐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죠. 정확하게 옷을 안 챙기시냐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왜 너네 엄마 집은 너네가 싸야지. 너네 엄마가 싸야지. 이런 정도의 의도셨을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여름휴가를 상하이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전날에 알게 되신 거죠. 네.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비정한 건요. 아버지가 일단 돈을 주시긴 하셨죠. 50만 원을 여행 전날 주시겠다고 말씀을 아까 그러니까 전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 나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당연히 나는 안 가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다는 지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다면요. 네. 그 정혜림 씨 그 남매가 지금 어머님한테도 이걸 안 알렸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럼 어머니는 짐을 왜 싸고 계신 거죠? 어머님은 들었는데, 네. 일단 남편하고는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네. 나만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 이런 의지가 생겨서, 어떻게 모르고 넘어가나 보자. 이렇게, 몰래 남편 어디 흘릴 방법이 없나. 생각하시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인은 제가 됐습니다. 저는 항변했죠.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엄마한테 말했다! 라고요. 엄마는 언제!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언제 어떻게 말했길래 자기가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머님은? 저는 억울해하며 패키지 여행 인원수가 6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 둘에 우리 가족 넷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란 말, 가족이란 말만 들으셨고. 온 집안이 지금 4분 오열하고 아, 있죠. 언제부터 네 아빠가 우리 가족이냐. 그러네요. 와. 눈 앞에서 그래 우리 가족이 랬잖아 너, 나, 오빠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셋이지. 이렇게 제가 꼭 이런 가정에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아빠들의 표정을 알 수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아. 편안합니다. 그럼 뭐 당연하지 이러면서 당신이 언제 날 가족 취급해줬어 이런 표정으로. 겨울에 아버지와 베트남으로 여행 가실 계획이어서 이번 여름에는 아버지가 따라가는 줄 몰랐다고요. 아... 또 하나의 룰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랑은 여행 두 번 갈 때 한 번만 따라가는 거다. 뭐? 그때그때 다 간다고? 무슨 낯짝으로? 저 이런 가정 분위기 잘 알아요. 암묵적인 룰에 대해서 참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인 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암묵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아 그런 되게 지점, 많아요. 네, 되게 그런 네. 지점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밑바닥에 나도 알고 있어요. 어 모를 것 같은데 나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안 물어봐. 당장 월, 화, 이틀 휴가를 맡아야 하는 상황. 아, 그렇구나. 휴가 없죠. 아버지는 설상가상으로 월요일에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 1차적으로 아버지는 내일 너네 셋만 가서 가이드와 얘기를 해라. 한 명분은 취소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행사에 전화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오늘 저녁에 여행사에 확인 전화 받았고 4명이라고 말했다. 취소하려면 4명 다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가면 가족 모두가 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은 사실인가요? 그 취소하려면 4명 다 취소해야 하나요? 뭐. 글쎄요. 저는 이런 패키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30년 넘게 근속을 해오신 아버지는 무척 당황하셨고 아... 이미 출장까지 잡힌 터라 끝까지 저항하셨지만 결국 그날 밤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촌 중 한 분이 급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급사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문장을 보세요. 아 네네네네. 갑작스레 급사했잖아. 아, 이 어색함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촌 중 한 분이 갑작스레 급사하셨답니다. 네. 아버지는 그 전화를 매우 치욕스러워하셨고 천천히 급사하시는 분은 없죠. 혹은 뭐, 혹은 뭐 이렇게 급사 말기. 어, 아니나 다를까 급사하셨습니다는 없잖아요. 보통 대부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급사죠. 하늘을 보아하니 내일 저녁에 급사할. 네. 아버지는 그 전화를 매우 치욕스러워하셨고 대신 출장 갈 동료를 찾아 전화를 서너 번 더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족 모두 다음 날 아침 인천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흔쾌히 여행 경비로 50만 원을 전날 주신 것도 그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계셨던 것도 나머지 가족들이 여행 가고 주말 내내 혼자 계시게 된 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서 네. 아버지가 갑작스레 여름 휴가를 가서 좋게 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보냄. 정혜림 씨 고마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뭐요? 아버지가 지금... 전화를 가족들 앞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아버지가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은 친구들과 낚시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낚시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또 30년 베테랑이고 하시니까 네. 다 이 친구분들하고 얘기할 때 코드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 사촌 급사면은 어, 내 사촌이 죽었으면 어, 이거는 걸린 거고 뭐 하여튼 네. 아무 아내의 다 사촌이 있다. 죽었으면 다른 뭔가 일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알았더라 뭐 이런 거. 나를 데리고 간다더라. 이번에 네. 홀수 여행, 홀수차 여행이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가는 거였는데 내가 몰랐다를 이제 사촌이 그렇죠. 급사. 네. 나는 그렇게 어, 정해진 코드로 또박또박 정해진 게 있었을 것이다.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네. 혹시 그 정혜림 씨 옆에서 들으셨을 때, 네. 아, 정혜림 씨 옆에서 들으셨을 때 아버지의 어떤 말투가 지나치게 사무적이거나 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진 않으셨는지. 아내의 사촌이 죽었대. 뭔가.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부, 다시. 저기 부연 설명도 없고 그러게 뭐 이런 그 어떤 감성적인 그 설명이 없이 그래요 어 끊어요 이렇게 나도 놀랐어 내 사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영원히 결국 이 내막은 영원히 아실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신기한 게 이제 보통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뭐랄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의 해프닝이 이제 생기면 네 그래서 뭐 서로가 뭐 어떻게 해서 싸웠다 뭐 이렇게 뭐 티격태격 이런 후기가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도 그냥 그렇게 가시고 아,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보여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뭔가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기보다 어, 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취소하고 일단 가시긴 했어요. 네, 이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그냥 한국의 실정상 미화되면 안 되니까 종종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 애 둘 그 어른 둘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늙어가는. 네네. 그 집안 분위기도 안 달라져 비슷해. 그렇죠. 네, 놀 때 놀고 놀 거 놀고 할 거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점이 있거든. 네. 예. 아 이런 가족들이 요즘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글상에서. 글상에서 일단 정혜림 씨는 식구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말고 그럼. 네. 왜 여행을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시작된 거지 여행은 이렇게 어, 아무도 그렇게 바라는 느낌을 찾을 수 없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대화도 없어 보이는데 사이가 나쁜 건 또 아닌 경우도 있다. 네. 근데 누가 여행을 먼저 가자고 한 거지? 그 상해를 이렇게 오빠는 왜 어, 상해를 가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엔 어디로 갈까? 뭐 혹은 뭐 언제가 좋아? 이런 거 최초의 논의는 언제였던 거죠? 뭐. 일단 아버지한테는 없었고요. 그런 없는 건 이해했고요. 어머니도 없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오빠가 그냥 하신 거죠? 네. 네. 오빠랑 이제 정혜림 씨만 둘이 이번 뭐 이제 갈 때가 됐지 뭐 이렇게 오빠가 예약한 그렇죠. 다음에 알려드리자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빠는 네. 왜 여행을? 그 자기 필요 이상의 돈을 버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어딘가에 좀 미스테리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정혜림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